글씨 잘 쓰시려면요, 여백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, 여백을. 그래서, 요런 것도 할 때, 그럴 때, 요런 여백을 보고, 이쪽 여백을 보고, 그 좌우 대칭과, 이런 건, 우리 예에서는 분간포백이겠죠? 분간포백이란, 그, 분간 사이, 그, 사이를, 정말해서, 이제, 바둑처럼, 흑, 백처럼, 우리도 흑과 백이니까, 흑을 두고, 다음 백을 보고, 흑을 두고, 이러한, 그래서 여백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백을 볼 줄 아는, 그래서 붓을 따라가지 말고, 만약에 어렸을 때 요걸 볼 줄 알아야 되고, 이쪽도 할 때에 이걸 보고 가줘야 됩니다. 이걸 보고 이 여백을 어떻게 해야 된다. 그래서 글씨 북한은 이 북끝을 보지 말고 이제는 여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백을 보면서 그러면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도 실질적이 참 이런 행위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냥 쭉 끊는 게 아니고요. 그 핵이 이런 핵을 하나 끊을 때는 전체 이런 원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다시 이래 오는 기운이 그런 식으로 흘러줘야 이 핵이 탄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핵이 탄력이 없습니다. 힘이 없고 이러한 기분으로 와줘야 그 핵에 탄력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늘 내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붓을 그냥 쭉 물은 게 아니고 돈제 누르고 돌고 누르고 붓을 가면서도 누르고 돌고 누르고 돌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글씨를 써줘야 됩니다. 그냥 돈 내기, 누르고 쭉 가는 게 아니고, 제, 들며 쭉 가는 게 아니고, 돈 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핵을 만들어줘야 그 핵이 탄력을 받습니다.